우리가 그 시간에 왔었어. 문제는 달리민이 아닐까? 어. 우리가 달리민. 혼자만 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지원이도 있잖아. 아 맞네. 좀 되게 부끄럽거든. 나 지금 스쿼트 자세야. 아 힘들어 죽겠어. 부끄럽네. 그만할게. 안녕. 너는 괜찮겠지. 미안하. 숙소 드리겠습니다. 여기요. 금봉투. 세뱃돈 받았네. 세뱃돈. 금냄새 나나. 오 약간 금냄새 나.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있어.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인가요? 라면 거리요. 여기 이거 세트가 있어서 아주 맛있어. 와우. 어때? 뜨거운 물도 없어. 괜찮아. 원래 일본 이렇잖아. 아니야. 형수가 끝이.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별로 안 짜지. 이번에 먹을래? 아, 괜찮아. 맛있네. 고급지게 마셔줘. 고급스럽게 마셔달라고 했어. 고급스럽게 맛있었어. 여기는 접시 다 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. 글로 오빠 사님 드셔봐. 어때? 오빠 되게 여섯 시 내고랑처럼 해주셔야 되겠어요. 아니 안 먹었잖아. 먹으려고.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할머니 두 분이 하는 카페입니다. 하나도 모르겠어요. 나 오늘 컨셉이 약간 레옹이 있구나. 레옹 느낌이네. 화분 하나 들어가. 거기 제가 들어가면 되나요? 레옹 느낌. 이거 슬리퍼 신어. 슬리퍼 발시려. 이것은 어디인가요? 야 이거 찍지 마. 이거 너무 슬퍼. 정말 좁은 숙소입니다. 진짜 처음 와봐요 이런데. 저희는 결국 숙소를 옮기고 있습니다. 돈이 없어서 옥달만 옮기고 있습니다.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당당하게 와. 맨날 오는 것처럼. 너무 다들 춥고 좁은 데 있는데 우리만 막 이런 데 온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아까 그 방 봤잖아요. 뿅. 소라 지금 몇 살이에요? 5학년. 5학년? 목욕탕에 다녀온 박대준입니다. 일본 목욕탕을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일본 목욕탕. 그 제가 갔던 곳은 좀 오래된 데였는데요. 엄청 깨끗하고 나 외에 다 할머니였어요. 말 안 들어? 근데 우리 소감을 한번 말하고 빨리 나갈까요? 일단 얘기하고 미안하네요. 와이파이를 다른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. 편하게 대신 잘 자고 공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시켜서 고마워요 진짜.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왔습니다. 뷰티풀 허밍버드가 키마시타. 야타네 예라키. 이오하라테아사기가사시코무요. We love you. Welcome to Japan. Thank you. Seafood. 아 맛있겠다. 본자야끼라고 합니다. 본자야끼는 도쿄식 오코노미야끼라고 합니다. 고치소 사먹겠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맛있다네. 맛있다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나 머리 가발 쓴 것 같아. 아니야. 어떡해요. 왜? 목소리?